편의점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효과에도 2분기 영업이익에 급감하며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. 편의점 GS25의 2분기 매출은 1조 7,6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0.3%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7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% 줄어들었습니다. 편의점 CU 역시 2분기 매출 전년 대비 2.1% 늘어난 1조 5,491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7% 감소한 4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CU는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9.7%가 줄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. 애초 편의점들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되며 다른 유통채널보다 코로나19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개학 연기로 인해 학교 주변 매장들의 매출이 가라앉으며 실적이 쪼그라든 것으로 분석됩니다.